있으니까요. 조심해서 천천히 이용해 주십시오. 신랑님, 부모님 앞으로 정면하겠습니다. 부모님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. 부모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정의 가장으로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도전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면은 잘 이끌어 주십시오. 친한 신부 부모님께 인사. 신하님 부모님께서도 두 사람 한 번씩 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바꿔서 또 안아주시고요.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참석해주신 내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친한 신부는 주말로 함께 외치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. 코로나19로 다소 어수선한 시국에 휴일 저녁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두 사람 많이 행복합니다. 이 행복함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축복을 더해서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신랑, 신부, 내린 여러분께 인사합니다.